네, 제가 준비한 케이스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초진 사진이고요. 네, 상악에 덴처 끼고 계시다가 이제 임플란트 심고 이제 덴처 상태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던 분이고, 세멘리스 임플란트, 그리고 저한테 의뢰는 모델리스로 구강 스캐너로 케이스가 넘어왔고요. 하악에 이미 지르코니아가 들어가 있는 환자분이어서 이제 색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요구사항은 없으셨던 분. 이제 저는 이제 목표는 하악에 이제 지르코니아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제 잘 맞춰드리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스타지 멀티 A1 블럭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게 지금 쉐이드 가이드 사진이 없는데 이제 한 A2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고, 저는 약간 밝은 블럭을 써서 이제 스테인, 컬러링 스테인으로 이제 채도 조절하는 걸 선호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밝은 블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컬러링 사진인데요. 큰 이제 특징을 많이 넣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블럭이 갖고 있는, 원래 블럭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선에서 이제 멀티 블럭들이 이제 보통 절단이 약간 투명해지지만 명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 명도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그 정도만 컬러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터링이 나온 상태고, 이제 제가 원하는 정도의 A1 밝기, 그러니까 채도를 제가 전혀 블럭에서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엠브레저 사이 제외하고는 제가 뭐 추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채도 그대로 나왔고, 이제 A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레이징 상태에 스테인 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스테인 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요 정도로 원래 그 컬러링 한 거 그대로 추가만,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에만 추가를 했고, 이제 A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채도를 위해서 A계열 스테인을 전체적으로 살짝 도포한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보시면은 지르코니아 초크에서 많이 손을 형태나 이런 걸 많이 보려고 해요. 텍스처나. 왜냐면은 지르코니아가, 풀지르코니아가 구강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항상 어색한 이유가 너무 이렇게 평면적인 느낌이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텍스처랑 텍스처의 난반사나 스테인에서 그런 걸 많이 입체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초크 상태에서 컨터링 하는 것보다 신터링 나와서 이렇게 빠루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초크 상태에서 컨터링 하게 되면 이게 막 또 미세 크랙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신터링 나와서 아니면 구황 내에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크랙 갈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런 데서의 물리적인 그런 힘이 가해져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초크 상태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더 어떠신가 해보신 경험상으로는.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신터링을 나와서 컨터링 하는 걸 선호했었는데, 회사마다 이게 그 지르코니아 초크 상태에서 컨터링 할 때 느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해봐요. 해보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컨터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스타지 쓰면서부터는 이제 초크 상태에서 컨터링 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 이게 계속 깨졌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할 텐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크 상태에서 컨터링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텍스처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엠브레저 쪽 다듬기가 초크 상태에서 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 보시면은 지르코니아 표면을 이제 평평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최대한 이제 난반사 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초크 상태에서. 그래서 지르코니아 신터링 후에는 절단 부분만 살짝씩 디스크로 그 정도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도만 좀 스테인에서 올리고 투명층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 모철물이고요. 모델리스라서 모델은 없고요. 그래서 세팅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준비는 안 했지만 이 구치부도 다 지르코니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전치 쪽은 멀티블럭을 썼지만 구치 쪽은 이제 훨씬 강도 좋은 걸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HT 블럭으로
비슷하지 HT 블록으로 과정은 똑같이 컬러링이나 이런 거 동일하게 해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하악도 지금 기존에 갖고 계셨던 지르코니아에 비해서는 상하게 이번에 들어간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훨씬. 밑에 하악 3번하고는 톤이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보시면은 지르코니아 특유의 그 평면적인 느낌이 하악은 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풀지르코니아에서는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도 하악 4번 브릿지 환자분이고요. 모델리스로 똑같이 의뢰가 왔고요. 이분도 쉐이드 매칭이 아주 중요하신 분은 아니라서 이제 풀지르코니아로 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제 모델리스는 빌드업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쉐이드 테킹 했을 때 쉐이드 가이드에서 이제 저 3번, 43번이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은 정도의 캐릭터라 풀지르코니아로도 이제 충분히 재현이 가능하다 생각했고, 앞니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이 밝은 거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A1, 멀티 A1 블럭 써가지고 이제 채도 조절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이제 제가 컬러링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식도 그려봤는데요. 이제 아까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컬러링은 이제 투명층만 이제 좀 표현하려고 했고, 보시면은 3번만 좀 채도를 더 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번 채도만 A3 컬러링을 썼고, 그다음에 전체 이제 1번, 2번은 A1 컬러링을 약간만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스테인 글레이징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저는 이제 블럭을 많이 안 건드리는 선에서 이제 색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 선택을 오히려 더 신경을 쓰지 블럭을 선택한 이후에는 많이 안 만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A1 선택하셨잖아요. 네. 아까 A1 선택하실 때 거기 쉐이드 가이드가 넘버링이 안 나와서 네네. 2, 3 그 순인가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A1 쉐이드 가이드 어떤 거 타겟으로 녹화하신 거예요? 아, 3번만 A3 정도. 아, 3번만 A3. 네. 전체 1번, 2번은 3번보단 밝게. 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전치는 한 A2 정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네, 네. 그 기존에 원래 갖고 계셨던 프랩된 사진인데 원래 그 치아가 조금 앞니는 밝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보철에 똑같이 3번처럼 진하게 맞춰 버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진하게 느끼실까 봐 3번만 동명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3번만 쉐이드를 맞추려고 했고 1번, 2번은 그냥 네, 크게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인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지르코니아가 너무 단조로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사이에 조금씩 오펙한 스테인을 넣어가지고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제 채동 부철물이고 이것도 이제 모델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팅 사진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앞니가 조금 밝긴 한데 이제 동명치 투명도가 꽤 있는 편인데 크게 이제 풀지르코니아인데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매칭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리치 쪽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리치 쪽 그 투명함, 저 그레이한 느낌.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이제 HT로는 재현하기가 앞니의 경우에 저 투명도 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멀티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레스팅 할 때 높이를 잘 맞추시면은 저런 투명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레스팅 할 때 기울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기울이진 않고 높이만 조절하신 거예요? 네. 높이만 이제 레스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멀티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치아 색이 바뀔 수가 있어서 일단 절단 기준으로 맞춰 놓고 높낮이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절단 기준을 맞춰 놓고. 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요 케이스는 이제 빌드업으로 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올드 보철 교체랑 그리고 길이가 지금 치아가 정출되셔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이제 원하시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HT 블럭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저는 명도가 높은 블럭을 명도 따, 예, 내리는 방향으로 제작을 많이 하는 걸 선호해가지고 HT 블럭 A1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쉐이드 가이드로 제가 쉐이드 태킹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힘드실 텐데 서비컬은 한 A3 정도 그 절단은 한 A1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에서 1까지 이제 그라데이션 된 치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어도 이제 빌드업 해야 되는 케이스도 이제 똑같이 거의 이제 다르게 하진 않고요. 저렇게 투명층만 재현을 하려고 컬러링을 많이 넣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어도 제가 초크 상태에서 손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항상 밀링기에서 나올 때 저 마진 쪽이 저렇게 숄더 부분이 다 막혀서 가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 치아에서 이제 투명층을 제가 빌드업해서 올리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크 상태에서 손을 많이 보는데 저때도 이제 가공할 때 마진을 되게 샤프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블럭들은 거기 다듬다 많이 이렇게 치핑 나는 블럭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블럭들은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 HT 블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이 저렇게 마진을 샤프하게 조정을 해도 깨짐 없이 잘 다듬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빌드업 단계에서 저 서비컬 공간, 마진 쪽에 서비컬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지 이 치아 같은 경우 거기가 굉장히 채도가 진하면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면은 그렇게 꼭 컨터링을 했어야 됐고요. 초크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제작했고요. 그 이제 완성본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디지털 트라인을 한번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공항의 세팅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제가 빌드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 절단 부분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오펙한 마멜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근데 그 마멜론이 또 다 정도가 다 다르게 더 입체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저거는 제 생각에 풀지르코니아로는 재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게 오히려 더 쉽지 않나 빌드업을 하는 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은 HT 블럭 사용해가지고 빌드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빌드업 할 때는 항상 코어를 HT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HT 블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단 부분에 이제 애초에 투명함이 들어가 있는 블럭을 쓸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유난히 절단이 투명하신 분들은 이제 코어를 멀티 블럭을 쓸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파우더로 이제 그 투명층을 표현할 수 있어서 HT 블럭 정도로도 그 절단 투명층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두께는 어느 정도나 빌드업 공간은 0.8mm. 0.8mm. 네. 0.8mm. 네. 전 빌드업을 거의 항상 0.8mm 컷백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12번, 11, 21번. 이제 교체를 요구한, 이제 자연치인데 이제 충치 치료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분이었고, 이제 색이 밝은 걸로 교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제 프랩된 상태를 봤을 때 프랩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빌드업 할 공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은 HT 블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타겟 쉐이드가 A1 정도의 이제 절단의 끝에만 투명층이 좀 있으셔가지고 HT 블럭으로 충분히 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이제 HT A1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하악 쉐이드가 A1이었고요. 그래서 HT A1 블록으로 제가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똑같이 컬러링을 항상 똑같이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두께가 없어가지고 HT 블록을 썼는데도 상당히 이제 투명층이 잘 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꺼웠으면은 아마 저런 투명을 재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몇 미리 정도 되나요? 이게 0.5, 0.3. 네, 부분 0.3mm도 있고 0.5mm도 있고. 아, 0.5요? 네, 프랩 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빌드업을 하기도 힘들고 이제
풀지르코니아로 해도 투명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0.3, 0.5 정도면은 HT로도 투명도를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쉐이드 가이드 탭에 그 정도 투명층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절단에는 두께가 있잖아요. 절단 네네. 부분은. 그래서 이제 컬러링에서 이제 다운을 시키는 편. 이제 프레임량이 적어서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HT인데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서.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빨인가? 이제 멀티로 했어도 큰 문제는 네.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부분은 HT의 투명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HT로 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세 분 실장님의 케이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답변도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이게 임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거기에 재료는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정말 너무 좋은 고퀄의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초크 컨터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퓨어하게 블럭을 많이 그 원 재료에 거를 끌어 당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재료를 나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정말 다양하게 방법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도 제가 옆에서 제가 케이스 발표는 안 했지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나. 네, 할까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제 임상 케이스 발표를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빌드업이냐 풀지르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답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이렇게 네 명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